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건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학습지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부모님들이 그거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제 영상에서 수학을 공식으로 배우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왜 공식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냐, 그런다고 손해볼 게 뭐냐,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아들 8살 현우한테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주는 게 아마 이미 영상으로 나갔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주변에 초등학생 있으시면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세요. 까만 박스가 두 개 있고요, 하얀 박스가 한 개 있으면 사탕이 다섯 개고요. 까만 박스가 한 개, 하얀 박스가 두 개면 사탕이 일곱 개입니다. 그러면 까만 박스에는 사탕이 몇 개, 하얀 박스에는 사탕이 몇 개 들었을까요? 이 문제를 내주면 초등학생 친구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어요. 어떤 친구들은 그냥 1부터 2부터 3까지 다 넣어가지고 풀어보는 친구도 있고요. 어떤 친구들 가만히 보다가 까만 박스가 하얀 박스로 바뀌니까 사탕이 두 개 늘었네? 그러면 하얀 박스가 까만 박스보다 두 개 많으니까 까만 박스가 한 개면 하얀 박스가 세 개네? 한번 넣어볼까? 어 맞네? 그러면 까만 박스가 한 개고 하얀 박스에는 세 개 들었어,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누구한테 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중고등학생들한테 내주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이 문제를 중고등학생들한테 내주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되냐면 까만 박스를 X라고 넣자, 그리고 하얀 박스를 Y라고 넣어. 그러면 2X 플러스 Y는 5, 그리고 X 플러스 2Y는 7.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야겠군. 2X 플러스 4Y는 14.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걸 빼면 3Y는 9, Y는 3이네.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? X가 1이구나.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. 그 친구들한테 제가 우리 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와 천재 아니에요? 우와 대단한데?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그럼 우리 아들은 천재고 그 친구들은 머리가 나빠서 문제를 못 푸는 걸까요? No.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주면 다 알아서 푸는데요, 중고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. 그래서 제가 야 그럼 X, Y 쓰지 말고 풀어봐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못 풀겠다는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왜 초등학생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이 방법이 아니면 못 풀게 되는 걸까요? 제가 생각하는 수학 교육은 이런 문제를 내주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은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. 이게 몇 학년 과정인지 아세요?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. 중학교 2학년에 딱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1차 연립 방정식을 알려줄 거야.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. 첫 번째는 가감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X를 Y에다가 대입해주는 방법이 있어. 알겠지? 자 예제 한번 풀어보자. 이렇게 배우니까 이 친구들이 재미가 있겠어요? 이렇게 배우니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아니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된다는 거죠.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너무너무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내주세요. 아빠 또 내줘. 문제 또 내줘. 또 해주면 안 돼? 이렇게 저한테 졸르게 이 문제가 그렇게 재밌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길러야 될까요?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건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학습지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부모님들이 그거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 생강도 창쌤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